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. 가운데 나비 모양처럼 되어 있는 뇌실 주변에 하얀 백질 변성이 일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. 이것이 그때 당시에 약 4년 동안 이제 헤매셨던 기간 동안에 뇌에 저런 충격과 이제 손상이 가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이제 변화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때와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면 지금 좁아져 있는 저 혈관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지금 고혈당이 뇌에 그렇게 치명적입니까? 치명적이죠. 당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뇌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데요. 실제 미국의 한 대학에서 했던 연구에서 50에서 80세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뇌의 기능에 대한 평가를 했던 연구에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약 26% 정도 노화가 더 빠른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단순히 혈당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 자체가 나빠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뇌 노화도 그만큼 가속화되니까 배현정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정말 너무 남들보다 훨씬 더 정말 피땀 흘려서 이 당뇨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. 네.